아버지가 영규를 떠났다는구나. 네. 영규 씨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어요. 어차피 안 될 사이였다. 자라온 환경이 다르면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서로를 증오하게 돼.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현명한 거야.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. 결혼 생활은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두 집안이 결합하는 거다. 집안 간의 차이가 많이 나면은 행복하지 못해. 그래서 부모님 뜻에 따르라는 거야. 저희 아버지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. 리빙푸드 팀장 일은 잘 되고 있어? 일은 재미있고? 영규 씨에게 너무 미안해요. 영규 씨가 다 이뤄놓은 일, 저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. 영규 씨가 돌아오면 언제든 물러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선 안 되지.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 고맙구나. 여보세요? 네, 제가 나영규 애미 되는 사람인데요. 뭐라고요? 우리 애가 교통사고라니요? 검사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. 영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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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세요! 주리야! 주리야, 우리 영기 어떡하면 좋으니? 우리 영기 어떡해? 그래. 나 돈 받고 당신 떠나는 거야. 깨어나지 못하냐. 주리야, 우리 영규 영영 못 깨어나는 거 아니겠지?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의사도 의식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요.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. 그년이 결국 내 아들을 잡았어. 이놈아,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결국 이꼴 레미 앞에 누워있는 거야. 아유, 제발 진정하세요.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. 괜찮아요? 열이 너무 많아요. 온몸이 다 불똥이네. 예. 다른데 아픈데 없어요? 그냥 몸살인 것 같아요. 저 안 되겠어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우선 해열제라도 지어올게요.
보람아, 보람아. 네. 엄마, 지금 고모가 많이 아파. 고모? 옆방에 예쁜 누나. 아무튼 엄마 지금 약 지울 테니까 보람이가 간호 잘해줘야 돼. 알았지? 응. 갔다 올게. 고모 많이 아파? 조금. 무지 아파. 내가 후회해줄까? 그래, 보람아. 너가 후 좀 해줘. 사실 저랑 오늘 그 나이트 사장 만나신다. 그 사람은 왜요? 사장이 미나 씨를 버린 것 같습니다. 그래갖고 지금 미나 씨 보람이하고 아무도 모르는 대로 떠나버렸습니다. 그런 일. 보람이는 민아 언니가 데리고 잘 살 거야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. 나 오늘 오빠한테 할 말 있어서 하루 종일 연락하고 기다렸는데. 뭔데? 오빠 내 배 만져봐. 나 지금 이 거짓말에 장난만 죽이곤 아니거든. 오빠, 이번엔 거짓말 아니야. 진짜로. 난 이제 네가 콤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거든.